앞서 긴급복지지원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지원 건수와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지자체 실수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이 결정되는 사례도 많았는데요. 긴급복지지원이라는 단어처럼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